지금까지 했던 내용 갖다가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각 과목 공부하다 보면 좀 전에 그림으로 그다음 말로써 설명을 안 해. 어떤 기호로 표현하고 단위로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한테 저항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항의 기호하고 단위는 실제로 전기 공부하면서 저항의 기호와 단위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아까 설명했던 그 그림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 다음에 얘가 뭐랬어요? 얘가 고유저항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예. 자, 이 저항을 회로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안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기호로. 그죠? 어떤 심볼 기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해야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이렇게 흐르는 연상되는 거니까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즉, 우리가 기호를 갖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라고 표현한 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어떤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 기호는 보통 회로에서 전기 회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아니면 다른 과목을 접근하다 보면 저항이란 것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구나. 이런 거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항은 보통 R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R. 그래서 자, R인데 요 로가 뭐랬어요? 요게 로가 고유저항. 고유저항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도체 내에는 요로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로 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저항 값은 커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저항 R하고 고유저항 로는 비례관계다. 로가 크면 그만큼 R도 커진다. 그다음에 요 L이 뭐죠? 요 L이란 게 도체의 길이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도체가 전선이 짧은 전선하고 전선이 긴 전선하고 어떤 게 저항값이 크다? 긴 전선이 그만큼 저항값이 크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따라서 L이 클수록 전선의 길이가 클수록 그만큼 저항값이 커진다. 또 A가 뭐죠? A라는 것이 이게 전선의 단면적이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가느다란 전선보다는 굵은 전선이 그만큼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흐르기 쉬워진다. 즉, 전선의 굵기와 저항값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요. 전선이 굵으면 저항값이 작아지고, 전선이 간단한 전선이 되면 저항값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면적 A하고 저항값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요세 가지, 전선의 고유저항, 전선의 길이, 전선의 단면적, 이 왔다가 이용해서 식을 갖다 완성한 게 R은 로의 A분의 L. 완전 전개된 아주 기초적인 공식이에요. 그다음에 단위는 우리가 옴을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요 R은 로 A분의 L 옴에서 왜 하필이면 저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R로 하느냐? 저항 이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한 거고 원래 원어가 R이라는 것은 레지스턴스 약자예요. 거기서 요 R이라는 걸 갖다 쓰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저항은 보통 R 기호로 쓰는 거죠. 그다음에 요 교가 이게 사실 요게 오메가 기호죠. 오메가 기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옴이란 건 뭐냐면 요 오메가. 그래서 이거 갖다 그대로 읽어본 게 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옴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저항은 R이라고 표현한다. 단위는 이렇게 오메가, 즉 옴으로 표시한다는 약속을 갖다가 전기학자들이 요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건 일종의 약속이니까. 기호하고 이런 단위는 약속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대로 따라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전기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 즉 저항이란 게왜 생기는지, 그죠? 그다음에 저항이 생기면서 전류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성질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전기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첫째 시간에는 이제 저항에 배운 거고,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하량 또는 전기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전하량 또는 전기량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전하량, 전기량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전기의 아주 기초적인 용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저항이 어떤 특성이 있고, 저항이라는 게 도대체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저항을 갖다 표시하는 기호,
저항의 단위,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공식. 그죠? 그렇게 많은 뭐 기호라든가 많은 공식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딱 한 가지씩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평상시 때 기초적으로 좀 익혀두시면 전기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원량, 전기량 이런 용어 갖고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